지목해서 비난했는데요. 백악관이 일단 이 리비아식 모델에는 선을 그으면서 진화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북한에 끌려가지는 않겠다는 입장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워싱턴 박유한 특파원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여전히 열릴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중했지만 백악관은 북한의 반발을 진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핵화 해법엔 아직 정해진 틀이 없다고 했고요.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선비핵화 후보상의 리비아식 해법은 미국의 방침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I haven't seen that as part of any discussions, so I'm not aware that that's a model that we're using. 샌더스 대변인은 트럼프 모델이라는 말을 꺼내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적합하다고 보는 방식으로 비핵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반발에 대해선 예상했던 일이라며 기싸움에선 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This is something that we fully expected, and if they want to meet, we'll be ready, and if they don't, that's okay too. We'll continue with the campaign of maximum pressure if that's the case. 볼턴 미 국가안보 보좌관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반발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북미회담의 성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지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회담 목적에서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박유환입니다. 한미 연합 공중훈련 맥스 썬더를 문제 삼아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연기한 북한이 오늘도 노동신문을 통해 훈련을 맹비난했습니다. 노동신문은 맥스 썬더 훈련이 북한에 대한 공중 선제 타격과 제공권 장악을 노린 것으로 남북 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 국면에 찬문을 끼얹는 도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어제 국방부가 B-52 폭격기는 이번 훈련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도 노동신문은 B-52 전략 핵 폭격기가 투입됐다며 스쳐 지나갈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청와대는 남북 고위급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기 위해 북한과 협의해 나가고 또 한미, 남북 간 입장 조율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불거진 돌발 변수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전 7시부터 1시간 동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위원들은 판문점 선언이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남북 고위급 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북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이 상호 존중의 정신하에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미, 남북 간 여러 채널을 통해 긴밀히 입장을 조율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여기에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참관과 6.15 공동행사 준비 등 남북관계 일정들의 차질 없는 진행도 다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먼저 상대방 입장에 서서 이해하려는 역지사지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재자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는 동시에 북한에도 미국의 입장을 전달해 양측의 접점을 넓혀가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발표되는 성명들로 볼 때 북한과 미국은 충분히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대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상호 존중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북미 관계는 살얼음판이지만 북중은 한층 가까워지는 모양새입니다. 북한의 각 시도당 위원장들이 전원 중국을 방문 중인데요. 어제는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중국의 개혁개방을 배우러 왔다고 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북미 대화 추진에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징 김민철 특파원입니다. 북한의 각 시도당 위원장들로 구성된 참관단이 중국 방문 사흘째인 어제 시진핑 주석을 만났습니다. 단장인 박태성 노동당 부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고 왔다며 인사를 전했고 시 주석은 참관단 방문이 두 차례 북중 정상회담에서 이룬 합의의 구체적 실천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과 특검법의 동시 처리 본회의 날짜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는 남은 시간 동안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특검법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놓고는 여전히 이견이 큰 상황이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최강호 기자입니다. 추경안과 이른바 드루킹 특검의 동시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내일 밤 9시로 예정된 가운데 국회는 오늘도 관련 논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전체 회의를 통해 종합 질의를 마무리했고 오후에는 예산안 조정소위를 열어 3조 9천억 원 규모 추경의 항목별로 증 감액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기재위와 외통위 등에서도 오늘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평화당이 오늘도 상임위 심사를 보이콧하고 있고 바른미래당도 추경의 시급성과 보충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삼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른바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서는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가 오후에 만나 논의를 진행합니다. 특검의 규모와 시기가 쟁점인데 이른바 최순실 특검 수준의 규모와 시기가 필요하다는 한국당과 야당의 기준은 무리한 요구라는 민주당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야가 내일 본회의에서 특검과 추경안을 동시 처리하기로 했지만 내일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드루킹 김모 씨의 두 번째 재판에서 중요한 진술을 공개했습니다. 대선 전에도 일명 킹크랩 프로그램을 구축해 댓글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핵심 공범인 서유기 박모 씨의 말인데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던 대선 전 댓글 조작을 뒷받침하는 진술이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일 지원하고 재직자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기존 공모제에서 신청제로 바뀌고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은 기존 1인당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020년부터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을 6개월 이상 앞당겨 실시하면 신규 채용 1인당 지원금이 월 최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지원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대상도 확대합니다. 노동계는 이번 대책에 대해 정부가 예산 확보가 안 되자 지원 규모를 축소한 반쪽 대책이며 유연근로제도 홍보는 노동시간 단축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정부가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3월 처음 공개되는데 시장 적응을 고려해 최소한의 범위로 순거래액만 내놓기로 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급격한 환율 쏠림 현상이 있을 때 시장 안정 조치를 한다는 기존 원칙은 변함없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